사다리 차 세팅 중입니다. 원래 거실 쪽으로 사다리를 대야 되는데, 거실 쪽이 도로변이라 나무 있고 그래서 사다리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조그만 방에다 대는 거예요. 사다리가 휘었네요. 가운데로 딱 와야 되는데. 벨을 꼭 눌러주세요. 이 벨이 뭐냐면, 짐다 실은 다음에 벨을 누르면 사다리 아저씨가 버튼 조작으로 사다리 바구니를 내립니다. 그리고 차에 다 실으면 다시 빈 사다리가 올라와요. 빈 바구니가.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짐들을, 이런 거를 다이 바구니 올라오는 데다가 다 실은 다음에 또이 벨을 눌러주면 저기서 신호를 감지하고 바구니를 내리는 그런 거예요. 11층. 2.5톤 사다리기 때문에 11층까지는 올라와요. 15층이 넘어가면 3.5톤, 20층이 넘어가면 5톤 사다리가 오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제 바구니 올리면서 세팅을 할 거예요. 근데 왜 사다리가 바구니 올라오죠? 한잔 마시고 맞습니다. 이제 이 위치에다가 오토 센서로 세팅을 맞춰 놓으면 밑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여기까지 와서 딱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. 알았어요. 이제 바퀴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야 되겠죠. 테이프 가지러 갑니다. 포장은 뭐다돼 있고, 사다리로 실어서 그쪽 가서 사다리로 올라오면 박스만 내려놓고 큰 것만 냉장고, 김치 냉장고 세탁기만 세팅 딱 해놓고 가면 끝이에요. 뻘뻘.